자, 비극이죠. 자,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세 번째,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저 경민 씨, 경민 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 성부죠? 성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또는 가졌대. 네, 현재이기 때문에 가지며, 예, 가졌다가 아니라 가지며, 현재 가지며. 그렇죠?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니까. 성자를 믿고 성부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부? 성부 누구예요? 성부는 제게 오세요. 저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가짜다. 가짜. 또는 있잖아요. 성령이요? 성령을 왜 거론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꾸 성령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이 구별된다고요? 그걸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인데?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왜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은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부를 제껴놓고 성령을 제껴놓고 내가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이. 자,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한마디로, 나 예수를 믿고 또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성자도 믿고 성부도 믿는 자, 고로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정상이죠, 그쵸?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우리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7절입니다. 47절. 요한복음 6장, 우리 47절입니다. 우리 라이엄마요, 라이엄마. 진실로. 네, 믿는 자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10년 뒤에도 10년 뒤에 그 당시 현 시점으로도 믿어야 돼요. 믿음은요, 현재야.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10년 뒤도 그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입니다. 그렇죠? 5년 전 과거도 그때는 그 시점으로도 우리의 현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도 우리의 현재였고 지금은 당연히 현재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때가 되면 우리의 현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재가 돼야 된다. 현재.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때만 믿으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땡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믿었어야 되고 지금도 믿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시점인 그 현재에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간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 개념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졌고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한때 믿으면 한때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2판, 4판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내 삶의 향기로 상급받는 거에 관심 없다. 나는 2판, 4판 살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진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나팔수 목사처럼 얘기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재미가 없지. 에이. 그러면서 그래도 적당히 누릴 건 누리지 않아야겠어. 위스키도 한잔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어? 고급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 외국산 위스키도 한잔 꺾고 집에 뭐 위스키 뭐 옛날에 마셨던 뭐 병이 좀 있으면 어때? 또 위스키 한두 병 뭐 실제 그 안에 위스키가 있는 걸 뭐 좀 두면 어때? 에이, 나팔순 목사처럼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적어도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예, 탈락.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타 지역에서 천안에 이사 온 사람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홍철래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호영이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 자영이도 그렇고, 5, 6년 동안 두세 시간 걸려서, 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대우어머니는 토요일만 되면 너무 기뻐서, 토요일만 되면 천안교회 가는 것 때문에 설렌데. 야, 어떤 그런 성도가 있을까? 야, 목사로 살면서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건데,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은,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는데, 난 토요일만 되면 설렌데. 그러니, 있잖아요. 우리 배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년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냥. 이거를 그냥 죽이고 싶은데, 그냥. 자. 아무쪼록, 배운의 가정에 이렇게 짜잔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우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배우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배우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주님께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요. 강건하시도록 아무쪼록 있잖아요. 참 그 인천에서 막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고 응? 이사도 진철이면 제주도에서 오고 우리 민시 형님 경미 씨는 또 저쪽 밑에 진해에서 오고 또 한희 경님도 우리 현희 아버님 대단한 거야 아무쪼록 그런 식구들한테 정말 그 뭐 경의를 표한다기보다 너무 감사해 진짜.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죠? 참.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아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건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수박을 자르기 전과 자르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잘라야 돼. 참외도 잘라야 돼. 잘라야 있잖아요. 과일의 그 신선한 향기도 느끼고 그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 시각의 맛도 느끼고 있죠. 시각의 맛은 네, 잘라봐야 하는 것처럼 그죠. 알아요. 우리가 알려면은 수박도 잘라야 되고 참외도 잘라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있잖아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 자, 이 아는 거다. 아는 거.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성부와 성자를 아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게 한순간에 되어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서 더해가며 더 넓이를 더해가나요? 더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한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진행이에요. 진행이야. 진행. 하나님을 한순간에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은 영생은, 우리가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받은 영생은 그게 뭐 부족하다기보다 영생은 이거야 돼. 응? 이거 봐야 돼.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거 봐야 돼.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5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받은 영생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냐, 그게 아니냐 좀 보겠습니다. 12장 25절이요. 25절.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기독교의 영생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생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세요. 다시 뒤집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령을 통해서, 성부를 알아갈수록, 성자를 알아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도 죽어야 돼. 성부를 알아갈수록, 성자를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점점 작아져.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작아져.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우리가 여전히 뭐 누굴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누굴 도망에 올려놓고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칼질한다? No. 아직도 누구를 죽이지 못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누구를 비방하지 못해서, 이 비방의 칼, 이 비판의 칼을 들고, 응? 시기의 칼을 들고, 이 질투의 칼을 들고 칼질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있잖아요. 그 칼을 내려놓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같이 다 쓸어가지고요 지옥을 던져버린다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남을 죽이지 못해 살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자, 12장 25절이 이게 기독교 영생이에요. 나를 미워해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5절입니다. 환희요, 환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금 성도들한테 썼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성도마다,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니까, 성도가
성도가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살인할 수 있다 없다? 살인할 수 있다.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이 아무 가치가 없어. 우리 안에 들어온 영생이 이자는 빛을 잃어, 빛을 잃어, 빛을 잃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들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뭐 가치가 있어. 아무 의미 없지 뭐. 들어온 영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뭐 빛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머무는 공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져. 다툼이.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 주변에 가면 시끄러워. 육에 속한 사람 근처에 가면 고성이 모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곁으로 가면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 언성이 높아져, 언성이. 그리고 절대 사랑 못해, 여러분들. 절대 사랑 못해.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육에 속하길 원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야. 악한 형들이야.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야. 본질은 여전히 있잖아요.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삶은요 사단의 악자의 노릇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육신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바울이 뭐라냐면 어린아이래. 육에 속한 자. 이게요. 이게 육에 속한 자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미혹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음란하고 시기, 질투, 미음. 자, 그래서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2절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우리 민지형님. 믿음 그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 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신앙은요 전쟁이야. 전쟁. 신앙은 전쟁이다. 영생을 취하라 또는 붙들어라. 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받았는데 뭘 붙들고 뭘 취해요? 그러니까 A라는 구절도 있지만 B라는 구절도 있고 또 C라는 구절도 있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들이지만 수많은 미혹 앞에서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수많은 미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의 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말란 얘기예요. 취하라는 건 놓지 말란 얘기예요. 놓지 마라. 사단에게 내주지 마라. 이해되시죠? 그거 있잖아요. 영생을 가졌지만, 뺏길 수도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